고고! 타고! 고고고! 우와! 자동차 보험 고고 타고로 비교하니까 진짜 다이렉트네. 자동차 보험 들 땐 한 자리서 비교해 보고 할인받아 신나게 타고 보고 타고 응? 자동차 보험 들 땐 보고 타고라고? 잠들 수 없는 밤, 우리들만의 시간, 미스라의 야간 개장 시작합니다. 미스라 야간개장 목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케빈 게이츠의 Two Phones. 오늘은 새벽 2시에 데이트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손님은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일 텐데 어떻게 모셨네요. 잭스키스의 은지원 씨 모셨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활동이 활발해서 모시기 힘들 줄 알았는데 나와주신다고 해서 참 다행이네요. 미스라 야간개장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인터넷 미니 어플은 무료입니다. 미스라 야간개장 홈페이지 열려있고요. SNS에서 MBC 오프닝 나이트 또는 야간개장 검색해 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은지원 씨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앨런 워커의 Tired. I see those tears in your eyes. I feel so helpless inside. Oh love, there's no need to hide. Just let me love you when your heart is tired. 미스라의 야간 개장. 새벽 2시에 데이트. 새벽에 만나면 더 좋은 사람. 야간개장 새벽 2시에 데이트. 오늘의 손님 은지원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야. 네. 미스라가 라디오 DJ라. 네. 야, 뭐 별 사고 없었습니까? 사고 없이 지금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새벽이라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사고 쳐도? 일단은 그런 이유로 새벽을 좀 골랐고요. 혹시라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녹음으로 진행되는 거 보니. 네네. 네. 저는 근데 별로 요즘에는 그런 사고 칠 만한 일들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는 좀 저도 철이 많이 들었고. 그렇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네네. 네. 요즘에 계속 기사를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잭스키스가 계속 1위를, 음악방송의 1위를 네, 차지하고 있는. 참, 너무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저희 다 팬들 덕이죠, 뭐. 네. 팬들이 또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주셔가지고, 1위를 또 한 17년 만? 18년 만에 음악 프로에서, 네, 잭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1위를 타게 됐죠. 네. 보면서 굉장히 또 부러운 면도 있습니다. 뭔가 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에픽하이는 또 뭐 나올 때마다 1위 하지 않습니까? 언제 나와요? 저희는 올해는 나오긴 나올 건데, 네, 작업은 굉장히 많이 해놓긴 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기대할게요. 에픽하이. 네.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은 회사 안에서 누가 1위를 하면 부담이 돼서. 왜요, 왜요? 나오기가. 저는 1위 후보, 요번에 이제 싸이 형님도 나오셨잖아요. 네. 같이 음악 방송을 같이 했어요. 근데 1위 후보에 싸이 형이 다 있더라고요. 네. 1위 후보가 러브 잇. 네.
뉴페이스가 1위 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 축하해드리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주였나요? 네. 그 잠시 이 한국을 비우셔가지고 타블로 씨가 음악 방송에서 그렇죠, 그렇죠. 대신 해줬죠. 네. 네. 저는 방송으로 봤어요? 찍어놨어요. 네,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이제 이제는 저희 팀이 너무 안 나오니까 절로 갔나 싶어서 그래서 네. 첫 1위였는데 타블로 씨가 상을 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참 웃지 못할 분위기. 저는 이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네. 타블로한테 네. 저 음악 중심 나가요? 감정스럽게 투입이 돼서 네, 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참 반가운 손님이고요. 저희가 참 모시기 힘들 줄 알았어요. 너무 요새 활동이 많으셔서. 네. 네, 요즘은 이제 조금 이제 활동 앨범 나온 지 좀 돼가지고 네. 스케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한데. 네. 네. 그래도 뭐 여전히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또. 네, 되게 아이러니한 게 네. 다른 프로 뭐 안 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제 바쁜 것처럼 보이죠? 뭔가 계속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일단 그 신서유기라는 네. 프로는 네.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프로 정말요? 시즌제잖아요.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잠깐 갔다 온 거고 또 다른 시즌. 그럼 이게 계속 가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번에 가서 촬영을 다 해놓는. 이번 이제 또 한 거의 6개월 만에 다시 여행을 가게 된 거고 네. 하고 있는 프로가 지금 이제 타 방송사 공조라는 프로를 네네네. 그거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하나 하고 있는데. 네. 뭐 다들 되게 뭐 많이 하시는 줄 알더라고요. 이게 너무 바빠서 그 방송이 빠질 줄 알고. 네. 네,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필 딱 그때 네. 1위 할 수 있었던 자리인데. 그러니까 상법이 별로 없는 건데 네. 그래도 또 돌아왔을 때 또 네, 네. 바로 또 다시 네. 이렇게 1위를 주셔 가지고 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이쯤에서 이 저희가 부탁드린 이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네.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지 하나 선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듣고 있는 노래 네. 중에 저는 요즘 노래인 줄 알았는데 저거 네. 딥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노래죠? AOA의 Excuse Me. 남지가 조금 되긴 했죠. 저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활동할 때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음악 프로를 못 봤어요. 그렇군요. 그러고서 저희가 나왔을 때 이 친구들이 들어갔나 봐요. 어쨌든 그래도 가장 네. 최근에 나온 음악이긴 하니까 최신곡이긴 네. 하죠. 그렇죠. 네. AOA의 네. Excuse Me가 너무 제 감성을 자극합니다.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오에이의 Excuse Me 듣고 왔습니다. 네. 아이돌의 노래가 나간 건 거의 최초입니다. 최초예요? 거의 아마 그럴 다들 걸로. 있는 척해서 그래요. 본인들이 진짜 듣는 걸 솔직하게 와가지고 틀어야지. 네네네. 뭐 해외 무슨 뭐 누가 들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름 대가면서 그러면 안 돼요. 자기 본인 감정에 솔직해야 됩니다. 네. 뭐 저희가 힙합 방송을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네. 저도 들을 거 다 들으니까요. 네네네. 네. 은지원 씨와 함께 새벽 2시에 데이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잭스키스가 벌써 20주년입니다. 20주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이제 멤버들이 생각할 때 20주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네. 네,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네. 뭐 중간에 뭐 정말 20주년 그러니까 체감하면 너무나 그 긴 시간인데 네. 이 정말 후딱 지나갔어요. 그래서 중간에 막 스킵된 것도 너무 많고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한 5년은 넘게 기억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작년이죠. 이게 작년에 무한도전이라는 매체가 네. 없었다면 뭐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 재결성할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딱 이목을 끌 수 있는 네. 그러한 계기가 없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재결합을 했기 때문에 20주년이라는 것도 맞게 되는 것 같고 사실 참 작년이 저희한테 되게 행운의 해였죠. 작년이 좀 예전에 이 잭스키스 활동할 때랑 지금 활동할 때 좀 느낌은 좀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느낌은 일단 뭐랄까 저는 쭉 해왔는데 네. 이상하게 얘네들이랑 처음 다시 뭘 하는 것처럼 그런지 찌는 거 있잖아요. 난 쭉 다시 해왔는데 계속 기억을 되짚으니까 이게 나는 계속 해왔는데 아닌데 막 이러면서도 애들은 계속 처음 이렇게 뭐랄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방송국 자체도 네. 저희는 의도 MBC 라디오 세대입니다. 아 그렇죠. 그 상암도 처음 오긴 했고 네네. 사실 뭐 그런 거서부터 뭐 이렇게 뭐 리허설이라든지 음악 프로 같은 것도 같이 나가면 이제 저희가 저희 세대 때 볼 수 네. 없었던 광경들이 보이죠. 이름표 달고 리허설하고 저희가 방송한 지가 좀 오래돼서 저희도 꽤 됐거든요. 지금 그때쯤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이름표가 그래서 저건 뭐야 이렇게 막 신기했었는데 그래서 막 또 음악 프로 한번 나가려면 이제 첫 방송 하려면 그 전에 이제 안무라든지 안무 영상을 찍어서 네. 방송국에 보내더라고요.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달라진 점에 대해서 활동하면서 조금 좀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음악 방송에 가셨을 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한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음악 방송을 안 하셨으니까 이런 거라니까 난 했대니까 나는 했는데 이제 멤버들하고는 안 했죠. 예 네, 그러면서 어색하죠. 오래간만에 이제 뭐 음악 프로 하긴 했는데 일단 저희끼리 이제 뭐 방을 이제 쓰니까 멤버들이 네.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후배 친구들이 이제 인사를 하러 이제 들어오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제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인사하러 안 와도 되니까 편하게 쉬어라 니들 후배들 뭐 그렇게 얘기도 한 적도 있고 저희도 그게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네, 네. 그죠. 후배들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쉬고 싶을 친구들도 텐데. 준비하고 또 인사하러 와야 그치. 되니까 저희가 또 뭐 이렇게 인사받을 위치도 아닌데 네. 각자 경쟁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계속 이 리더를 네. 제가 봤을 때 근데 뭐 어디에서도 항상 리더이신 것 같아서 저요? 클로버라는 팀에서도 네, 리더이시고 네. 잭스키스도 리더이시고 네. 한때 저희가 같이 게임을 온라인 게임을 했을 때도 리더이셨고 네 그렇죠 길장이라고 하죠. 네. 네 이게 약간 숙명인가 봐요 이 리더의 길이. 그건 모르겠는데 네. 일단 남의 말 안 들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남의 말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요즘 최근에 네. 우리 공통적으로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 한 분은, 한 분은 들어야 됩니다. 예. 근데 또 들으면 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좋고 네. 괜히 안 듣고 했다가 탓을 저희 쪽으로 몰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네. 잘 되든 안 되든 네. 그래도 우리 웃 어른의 말씀을 네. 듣는 게 네. 네,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뭐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결과가 계속 좋았으니까 네. 네. 혹시 이 다음에 또 계획하고 있는 네. 작품이 또 있는지. 음반이나 음반. 네, 잭스키스로서 혹은 잭스키스는 네. 조금 뭐랄까 이제 해외 진출을 저희가 이제 한류가 한참 막 붐이 일어나려고 할 때 저희가 네. 해체를 해가지고 네. 그 한류 어떻게 보면 해외 진출을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상 그 제키라는 그 그룹의 가장 큰 힘이 어떻게 보면은 향수와 옛날 감성인데 네. 그 이제 국내 팬들은 그런 향수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저희와의 추억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그냥 그들이 봤을 땐 네. 그냥 늙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진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뭔가 힘들수록 굉장히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근데 그 뚫어보고 싶고. 쪽에서는 오히려 만약에 지금의 해외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새롭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헉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헉. 이런 캐릭터들이 있구나. 이 사람들은 뭐지? 왜 이 사람들이 1인 거지? 이 사람들은 들어야 되는 무슨 필수 조건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도 은근하게 자꾸 나가거든요, 해외를. 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계속 나가면 좀, 계속 나가니까 되는 느낌. 예. 네.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계속, 그러니까, 계속 해외에서 활동을 했던 애들인 것처럼. 자꾸 하니까. 제가 힙합 처음 힙합 씬에 도전할 때도 그랬어요.
클럽 같은데 네. 공연을 가면 네. 정말 그 뭐랄까 그 편견 시선 있잖아. 네네. 그런데 정말 딱 철판 깔고 계속 들이댔어요. 네. 클럽 공연은 더 많이 가고 막. 그때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얼굴이 계속 익숙해지니까 호응해 주시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구나. 저는 잭스키스는 오히려 저희보다 더 쉬울 것 같은데. 일단은 아유. 근데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봐도 굉장히 이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괜찮으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신기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고 좀 모르겠어요. 일단 뭐 가보질 못해서 일단 한번 가까운 곳이라도 한번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해서 네. 타블로 저희 제 부분 때 타블로가 해주고 타블로 때 제가 좀 어떻게 하고. 아니 근데 신기한 게 뭐 이렇게 저희도 그냥 다 한국말로 공연을 하고 그래요? 네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멘트도 거의 섞어서요 한글이랑. 근데 타블로 씨는 계속 영어로 번역해주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다음 달인가 이제 일본 팬미팅이 있어갖고. 이제 앨범도 이제 발매가 네. 된다고 해서 일본어로 녹음을 열심히 딱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빠꾸는 거죠. 아 빠꾸란 말 안 되나? 거절당해. 다시 해달라고. 거절당해. 다시 돌아왔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돼요. 약간 발음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생각하는 일본 이 언어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게 있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제 그게 도전입니다. 올해 네. 올해 가기 전에 조금 해외 팬들을 좀 만나보는 거. 네. 어쨌든 뭐 그쪽에서 들을 때 한국말로 해도 저희가 팝송 듣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면 되니까 그쪽에서 잘 따라 불러주시니까 그렇죠. 네, 충분히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또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 더 추천해 주시죠. 그럼 저희 노래 네. 이번에 나온 아프지 마요. 이게 네. 문안 인사 같은 노래예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건강해라 아프지 마세요. 예, 네. 아프지 마요. 아프지 마요. 듣고 오겠습니다. 아프지 마요. 외롭지 마요. 행복하길 바래요. 오늘도 어제도 사실 그대 걱정돼 썼다 지워버린 잘 지내만 수십 개 나도 알고 있어요.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듣고 왔습니다. 이 타블로 씨와 세 곡 네, 퓨처 바운스랑 네, 퓨처 바운스와 함께 이렇게 같이 네, 세 단어 슬픈 노래 아프지 마요. 네, 네. 작업하시면서 뭐 수월하게 작업은 잘 되셨는지. 그러니까 블로어가 네, 립 서비스가 아주 좋아요. 멤버들의 이 이렇게 사기를 네. 잘 이렇게 좀 끌어내주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제 세 곡이나 하게 된 계기가 네. 호흡이 이제 그만큼 점점 더 맞아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더 찾게 되는 것 같고 서로 의지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아니면 뭐 다른 혹시 YG 안에 작업을 하시고 싶은 많죠. 많죠. 뭐 피처링도 많이 받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도 지금 알아가는 과정에서 합니다. 제키라는 노래가 네. 대중들에게 어떤 노래를 해야 좀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아직 저희들도 예전 노래랑 지금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것들을 해야 좀 대중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이 좀 뭐랄까 도전해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혹시 그 솔로 앨범 네. 계획은 없으신지? 솔로는 아직 했다가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은 네. 좀 제 키를 좀 열심히 해야 네. 벌써 1년이 지났거든요. 네. 혹시 몇 년 계약이신지? 저희는 3년 계약을 했죠. 네. 이 나이대의 가수들이 장기 계약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저희는 좋아해요. 아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희 때 되면 좋아해 주시고요. 그렇구나. 이제 뭐 있을 때 없고 갈 때 없고 이렇게 되면 어딘가라도 있는 게 그래도 에픽하이는 잘 했었잖아요. 근데 레이블이기 때문에. 뭐. 네, 저희는 뭐 근데 계속 저희도 짧게만 계약을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또 저희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또 네 저희가 또 나가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이래서 그렇죠. 네, 길게 하는 것보다 그냥 짧게 짧게씩 그냥 오래오래 하자. 잭스키스 네. 활동할 때 당시에는 계약이 네. 없었어요. 어 저희는 계약이 없었. 네 계약이 없고 서로 믿음 하에 뭐 이렇게 하자였는데 믿음이 네. 없었죠. 저 지금 굉장히 충격 받았어요. 아 일단 그런 취지에서 계약서가 없었어요 저희는. 어. 그래서 좀 어떻게 정말 아버지와 아들 개념으로 어. 조금 어떻게 이렇게 쭉 그랬죠. 재빠르게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예능을 하시는 네. 거랑 또 다시 이 음악 활동을 하시는 거랑 네. 어느 편이 이 은지원 씨에게 더 마음적으로 편하신지. 아, 이게 둘 다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뭐 예능을 도전할 때는 네.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하다가 일단 그냥 그때그때 그거를 즐겁게 하지 않으면 혼란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일처럼 받아들이면. 어. 그래서 예능할 때는 이제 뭐 제가 시작할 때는 막 가리지 않고 네. 이것저것 다 했던 것 같아요. 예능.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네. 오히려 정체성이 혼란이 오고 예능을 저한테 좀 맞고 제가 나가서 잘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네. 것들을 좀 골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매력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또 좋아하는 제작진들하고 같이 그냥 뭐 저는 야외 예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쵸. 그래서 여행 간다, 네. 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뭐 놀러 간다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되게 재밌었고 또 음악만큼은 음악할 때만큼은 또 제가 또 워낙 좋아하는 거고 본업이고 하다 보니까 또 막 흥분과 긴장과 막 그런 것들 또 느끼게 되고. 저도 이 두 가지를 다 잘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도 그 생각이 온 게 뭐냐면 아무거나 해서 그래요. 선택권이 없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근데 그러면서 찾는 거죠. 저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네. 식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면서 이건 나는 맞는데 이건 나랑 안 맞다는 걸 알게 돼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아 이런 프로는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그러면서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야외 그 예능이 좀 약간 네 저는 맞더라고요. 이 스튜디오 있으면 멍 때리게 돼요. 맞아요. 스튜디오물은 좀 약간 아 나하고 안 졸리고 막 네. 힘든데 이렇게 막 힘든 표정도 못 내고 전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는 데는 못 나가요. 아 그렇죠. 정신없죠. 네. 아 그렇군요. 인터뷰에서 후배들과 차별화를 위해 칼군무는 하지 않는다라고. 아, 그럼 뭐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지만 네. 후배들과 차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예전부터 그랬어요. 어. 저희는 칼군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각자 자기 그 뭐랄까 삘이 강해갖고 개인적인 취향들이 지 멋대로 쳐요. 진짜로 한 명은 심지어 반박자 빠릅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예전에 활동하실 때는 그래서 유일하게 네. 그 20년 전에 저희가 직캠이 있었어요. 오. 멤버들이 하도 지멋대로 치니까 요 멤버 찍고 요 멤버 찍고 이게 그 볼맛이 있었던 거죠. 어, 그렇구나. 20년 전에도 직캠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좀 많이 이 어쨌든 안무들이 좀 간소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좀 요즘이요? 네, 요즘에. 요즘이 훨씬 쪼개죠. 어 정말요? 네, 저희는 예전에는 정말 동작들이 컸어요. 네네네. 막 크게 막 하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도 엄청 많고. 근데 요즘은 이제 좀 짧게 뭐 손 동작 여러 개 쓰고. 막. 그걸 많이 쪼개죠. 박자를. 아 그렇군요. 저도 한 몇 번 이렇게 음악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네. 좀 신기했어요. 그냥 어떻게 저렇게 다. 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은 채로 유지가 되고 있을까? 저는
작년 얼굴하고 올해 얼굴만 봐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계속. 나는 그대로인데 이렇게 오랜만에 봤는데. 아 좋아요? 무시로 그대로 봐. 살인만 좀 찐 거지. 아, 네. 뭐 그대로인데요. 아 그래가지고 아니 참 신기하다. 이렇게 뭔가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들은 원래 잘 안 늙나 이런 생각도 좀. 아니 그대로예요. 미스. 아 정말요? 네. 아유, 저는 감사합니다. 이제 놀라운 게 뭐 네. 수염은 워낙 있어서 왔지만 팔에도 털이 원래 털이 많네요. 아, 뭐 전체적으로 이게 얼굴만 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네. 그래도 가슴은 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가슴에는 없어요. 가슴에는 딱 없고 이 보통 이 위에도 많으신 분들 가슴에 하트 모양으로 입고 막 이러시는데 저는 가슴까지 가슴까지는 저도 아직 안 가가지고. 아 그건 네. 다듬는 거겠죠? 아, 진짜 그렇게 나시는 분들도 나는 있더라고요. 나는 게 그렇게 나는 거면 조금. 네. 뭐 배트맨 입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그거는 내가 네. 봤을 때. 네. 아, 다듬으신 거예요. 뭐 샵을 다니시나? 네. 네, 아무튼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네.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지금 딱 분위기에 맞는 네. 제 귀에 세 단어. 네. 네. 굉장히 잘 맞는 노래죠. 네. 네. 세 단어. 세 단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볼 수 같던 그대가 내 앞에 서 있네요. 잭스키스의 세 단어 듣고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듣고 싶어서 네, 성공한. 아, 고맙습니다. 네. 이 세 단어 작업하는 것도 제가 블루 씨가 이제 저희랑 있을 때 작업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곡들이 다 이 아프지 마요 슬픈 노래 세 단어 이렇게 다 저희가 같이 있을 때 작업을 했는데 들으면서도 저는 아직 이 가이드만 들었을 때도 되게 찡하더라고요. 그냥 이거 되게 잘 맞는 것 같다. 맞아요. 원래 이제 지금 이제 뭐 듣지 않았지만 슬픈 노래라는 네. 노래가 가장 저희가 제일 먼저 녹음을 했던 네. 노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노래를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네. 녹음한 곡이 이제 세 단어라는 노래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뭐 슬픈 노래도 워낙 좋은 네. 노래지만 그래서 그 노래를 선공개 겸 이제 먼저 나오게 됐죠. 네. 조금 이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음악이 흘러가게 될까요? 잭스키스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풍이에요. 사실 네. 느낌적으로 미디움 템포인 것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힙합 베이스인 것도 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제 노래가 나가는 동안 저희끼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팬들이 네. 발라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발라드 좀 그만하고 네. 제키의 예전 파워풀한 댄스 좀 보여달라 하시는데 어떻게? 네. 저희가 이제 뭐 네. 그 멤버들하고 좀 상의를 좀 해봐야 네. 옛날처럼 너무 파워풀하게 하기에는 네. 네, 뭐 옛날만큼의 그런 뭐 어떤 뭐랄까 텐션이라고 해야 되나 탄력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은 뭐 네. 조금 아무래도 세월에 그게 있어서 조금 뭐 덜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하면 해요 하면 하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이라는 게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 취향 아닙니까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들도 이제 듣는 음악들이 좀 네. 변하고 네. 좋아하는 음악들도 변해지면서 약간의 조금 예전 음악과는 좀 변하지 않을까 앞으로 저희 제키 음악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 또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앨범이 나온다고 하시더라도 네. 이제 다음번 음악도 기대가 굉장히 되게끔 뭔가 지금 그냥 현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돌아오신 제키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활동을 하고 계신 잭스키스이기 때문에 네 다음도 네,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네 홍대에서 잭스키스 전시회 네 옐로우 유니버스가 진행되고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이게 어떻게 되는 전시회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20주년을 맞이해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도 이제 멤버들하고 기억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질 겸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아이돌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20주년이 최초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네. 공개를 하고 하는 게 사실 물론 H.O.T.도 저희보다 이제 1년 선배기 때문에 네. 20년을 맞았지만
그냥 뭐 대외적으로 뭘 하고 행사 같은 걸 진행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뭐 모티브로 삼을 수 있는 네. 국내 아이돌 가수가 없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좀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20주년은 팬들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네. 거기 때문에 다시 만난 거기 때문에 팬들과 좀 더 뭐랄까 이 20주년을 한 번에 좀 확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해서 그 전시회를 해서 이제 저희 데뷔 때부터 지금 현재 1997년부터 이제 2017년까지의 모든 좀 저희의 행보와 뭐 행적들을 좀 담아놨죠. 전시회를 통해서. 저도 괜히 가보고 싶네요. 저도 가보고 싶은데 이제 뭐 팬들이 와서 꾸며주는 공간도 따로 있고 뭐 저희가 뭐 1집 때부터 입었던 의상을 전시해놓은 것도 있고 예전 자료들 뭐 네. 예전 음악 프로와 뭐 지금 음악 프로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주는 것도 있고 네. 네. 잭스키스를 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팬분들에게는 이 한 번 그 추억을 쭉 지나가면서 그렇죠. 자기도 네. 또 자기 삶도 한번 쭉 지나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층마다 이제 4층까지가 있는데 거기에요. 거기 클럽 힙합 클럽 건물. 아 거기군요. 네, 네. 네 거기였기 때문에 1층부터 조금 1층에 이제 뭐 추억의 장소들. 네. 뭐 2층으로 4층으로 올라왔으니까 현재 진행형 쪽으로. 와이프랑 가볼까? 그래요. 손잡고. 네. 아 저희 와이프가 약간 그 무한 도전에서 이 잭스키스가 나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날 뻔했대요. 네, 네. 그러신 분도 굉장히 네. 많으셨어요. 제 주변에서도 뭐 그쪽 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네. 보면서 되게 뭉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가서 또 이 노란색 옷 노란색으로 입고. 다녀올까. 네. 그래도 뭐 옛 추억도 옛 추억이지만 지금 저희가 막 이렇게 후배들하고 음악 프로에 나와서도 막 계속 방송하는 이유도 사실 저희 때도 저희뿐만 다들 이제 뭐 H.O.T.나 저희만 기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예. 다른 굉장히 뭐 NRG도 있었고 네. 퇴사자도 있었고 네. 이런 분들 나와야 됩니다. 네. 다시 나와서 음악 프로 같이 섰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좀 약간 바라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음악 프로를 한참 많이 볼 때였으니까. 저도요. 네. 네. 그때 90년대에 그 장장했던 그 뭔가 어마어마했던 그 아이돌 분들이 쭉 전부 다 나와서. 아, 그때 팬덤 네. 세력이 가장 진짜 네. 무서웠어요. 그렇죠. 그때 장난 아니었죠. 네. 대립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 네, 그때 그분들이 다시 한번 다 모이는 막 그런 어마어마한 그 막 잠실 주경기장에서 하는 그런 콘서트가 다시 이제 그분들이 다 모여서 다 같이 한번 하는 것도 네. 어떨까. 네. 좋죠. 이 약간의 아까 그 팬분들의 이 잭스키스 네. 팬분들의 이 조금 부족한 그 욕구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가시기 전에 마지막 곡은 예전에 그 파워풀하고 텐션이 있던 노래들 중에서 그럴까요? 한 곡을 좀 틀어도 괜찮지 않을까. 네. 새벽에 잠 다 깨실 텐데 지금 괜찮아요? 일단 아까 AOA 나갈 때부터 왜냐면 양해를 네. 구했으니까 익스큐즈미라고 네. 양해를 네. 구했으니까 그거는 네. 양해를 한 건데 이거는 그러면 새벽에 네. 이 곡 들으시면서 아마 주무시면 굉장히 숙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로드 파이터 뛰어. 아, 로드 파이터. 로드 파이터 엄청 들었었는데 오늘. 네. 네. 로드 파이터 들으시면서 네.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재밌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미스라 보니까 좋네요. 요즘도 게임 하시나요? 아, 요즘 딴 걸로 갈아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우리가 한참 하던 거는 네. 제가 이제 좀 한참 쉬었다가 이제 네. 다음 걸로 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잠시 후에 정보를 좀 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잭스키스의 로드파이터 들려드리면서 은주원 씨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